네, 이제는 코러스 파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때문에 이 구간이 조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확인하셔서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칠 거냐면 발에도 좋지만 여기는 1, 2,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으로 잡으신 다음에 자. 마지막만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이제 끝났죠? 이러고. 그러면 여기서 3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1, 2번 손가락이 옆으로 한 칸씩 빠져서 1,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돼서 이 구간 보면.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2는 연결되니까 2는 남겨두고 위에 있는 손가락 두 개를 떼어버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여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도 괜찮지만 발에를 써주는 게 조금 쉬워요. 노래의 맛을 위해서,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도 써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발에도 좋지만, 1, 2, 3번 써서도, 다음 마지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네 마디를 또 합쳐볼게요. 네, 지금 14, 15, 16, 17마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하셔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마디로 넘어가 볼게요. 네, 18마디. 이렇게 네, 또 연주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이 앞에 부분을 B마이너로 잡아 주시면 돼요. B마이너. 근데 풀코드에서 1, 2번만 남겨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쿵. 6번 줄을 0을 딱 쳐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쿵. 그 다음에, 여기 0은 앞에와 이어지기 때문에 쉬어줘서, 흩. 자, 여기는 이제 순간적으로 발에를 풀어서 1, 2번으로 2, 3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두 마디를 연결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발에 먼저 만들어 놓고 발에 안 만들어도 괜찮은데 발에가 좀 편해요. 그래서 발에 안 만들고도 한번 해볼까요? 1, 2, 3으로 잡아서 발에가 또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쿵, 으, 짝, 짝, 쿵, 짝.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발에로도 여기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랑. 그다음에 여기는 앞에서 했던 것이랑 동일해요.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후딱 지나가고요. 이제 18, 19, 20, 21 마디 끝났어요. 이제 22 마디를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22 마디를 보니까 네, 이제 네 마디 연주 후 도돌이표가 있네요.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면 여기도 다 앞에서 쳤던 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빨리 설명을 해보면
네, 이제 여기서 빡빡 끝난 다음에 1, 2, 3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박자가 조금씩 다르죠? 한박 한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둘둘은 항상 뭘로 잡자? 2번, 3번으로 잡자 해서 두 번째 마디 보게 되면 별론데요. 뭐가? 여기는 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없애버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더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요거는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2절을 연주해 주시면 돼요. Verse 2. 네. 일단 여기까지요.